안녕하세요, 이웃이들. 오늘 영상은 스파 브랜드 자라 SS 하울 영상을 들고 왔어요. 자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파 브랜드 중 하나라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이틀간 강남 자라에 가서 직접 신중하게 정말 생각하면서 고른 제품들로 꾸려봤거든요. 총 5가지 룩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룩. 이제 첫 번째 룩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20대 초중반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룩이에요. 여름에 페스티벌 많잖아요. 시원하게 페스티벌 룩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제품 자체 밴딩이 아예 없어서 완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핏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밑단이 보시다시피 살짝 A라인으로 뻗친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밑단으로 뻗친 제품들은 스키니에 특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오늘 코디하는 것처럼 와이드핏 바지에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바스락바스락거리고 덧대어진 프릴 겉감이 되게 매력적이라서 밋밋함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생 화이트라 모든 하의가 전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추천하는 거는 이제 청 팬츠, 부츠컷, 아무 컬러의 와이드나 카고 팬츠가 특히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봄에는 이런 탑이 이너로 활용하기에 되게 좋고, 여름에는 완전 단독으로 입어서 좀 핫한 느낌으로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바지로는 이것도 완전 생 화이트. 저는 애매한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이런 생 화이트가 포인트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룩 자체가 생 화이트라서 완전 이제 얼굴을 밝혀주고, 룩 자체가 밝은 느낌이라 완전 그냥 예뻐요. 여름, 봄, 여름에 입기. 이 제품은 이제 통이 보시다시피 넓고 재질도 이런 코트면 재질이라서 제품 자체가 힙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가 예쁘거든요. 이런 와이드 팬츠는 그냥 아무 무지탑에나 입어도 완전 꾸안꾸 느낌 가능하고요. 하이웨스트로 올려 입어도 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로우 라이즈처럼 조금 내려서 입어도 완전 멋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코디가 가능해요. 되게 입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팬츠라서 여름에 진짜 강추. 그 다음 룩은 이제 완전 꾸안꾸 룩. 나이대에 완전 노상관. 먼저 아우터부터. 이게 보시다시피 축 처진 핏이에요. 전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냥 꾸안꾸 핏이라 가볍게 산책할 때도 입기 좋고, 그냥 바스락바스락거리고 하늘하늘해서 핏두루템이 가능한 제품이고, 기장이 기본적으로 길게 나왔어요. 이게 사이즈가 XS인데 저한테도 좀긴 기장이라서 키큰 분들이 입으시면 완전 스타일리시하고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살짝 벌룬핏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아방하면서 근데 롱한 기장감이 좀 멋스러우면서 되게 매력적인 그런 룩으로 완성시켜주는 아우터거든요. 또 여기 옆에 달려있는 이 옆지퍼 있죠? 지퍼를 이제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 다르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우터에 코디한 제품은 이 슬림핏 원피스인데요. 진짜 기본템이에요, 여러분. 꾸정하고 스판기가 많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편해요. 그런 편한 슬림핏 원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되게 작아 보이고 짧아 보여도 막상 입어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감으로 떨어지거든요. 요즘 이제 여행 많이 가셔서 더운 나라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원피스 그냥 입고 다니면 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냥 딱 기본적인 블랙 원피스템이고, 하나쯤 있어도 되게 활용도 높게 코디를 할수 있다. 그리고 두께가 마냥 얇지 않아서 뭐 팬티 라인이나 뭐 속옷이 비친다던가 그런 위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요런 기본템에는 이제 자켓도 어울리고 또 야상도 어울리고 뭐 일반 점퍼, 봄퍼, 점퍼 이런 것도 다잘 어울려서 그냥 만능템이에요.
꾸안꾸 무드 완전 낭낭하고 요 코디에 그냥 뭐 모자나 부츠 아니어도 그냥 일반 컨버스나 하이로 올라오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주면 오버스럽지 않으면서 완전 데일리룩 뚝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룩은 기본적으로 화사한 캐주얼 시크 룩이에요. 먼저 자켓부터 보여드리자면 지금 약간 자연광 때문에 눈이 부시죠? 이건 생 화이트 자켓인데 일부러 이게 사이즈가 L 사이즈로 골라가지고 루즈 핏으로 연출되게 골랐거든요. 생 화이트 톤이 얼굴을 완전 화이트 화이트하게 밝게 만들어주고 저는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고 싶어서 티에 바지랑 코디를 했지만 롱 원피스, 뭐 숏 원피스 둘 다 코디를 해서 좀 페미닌스럽게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자켓 안에 입으면 데일리스럽고 완전 예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갖고 왔거든요. 넥라인이 이렇게 넓은 스퀘어 라인으로 빠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한 룩으로 연출을 해주고 생 화이트라 아래에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려서 그냥 기본 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청 팬츠는 아주 살짝 세미 베기 팬츠? 그런 느낌이고 이런 바지 핏에는 하이로 올라오는 운동화나 아니면 워커 코디에 따라서 구두도 되게 예쁘게 코디할 수 있거든요. 깔끔한 핏이라 이런 캐주얼 룩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갖고 왔어요. 제가 정 사이즈로 근데 S 사이즈를 입거든요. 근데 이게 36 사이즈인데 저한테 완전 딱 맞았어요. 허리랑 골반 쪽이 딱 맞아서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인 세미 베기 팬츠라 봄에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룩은 페미닌하면서 좀 러블리한 분위기의 코디인데요. 일단 요 레더 자켓 기본적으로 하나쯤 갖고 있어도 좋을 그런 디자인이고 광택감이 보시다시피 그냥 딱 적당해요.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런 레더 자켓은 데일리하게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레더 자체가 힙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지만 코디에 따라서 캐주얼한 분위기도 낼 수 있거든요. 꼭 원피스 아니더라도 뭐 와이드 팬츠나 청치마, 청팬츠 이런 류의 코디를 해도 되게 캐주얼스럽게 입을 수가 있어요. 밑단에 이런 큰 버클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밋밋하지 않고 포인트가 있어서 꾸민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레더 자켓입니다. 가죽 재질도 부드럽고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이게 가격이 89,900원인데 가격에 비해 저는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좀 러블리 페미닌스러운 그런 룩을 하고 싶어서 요 원피스에다가 코디를 해봤는데 딱 봐도 진짜 러블리하죠. 완전 공주공주스럽지 않아요? 요 코트면이 튀지 않아서 봄, 여름에 코디하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요거.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뒤에 포인트가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탑 이너를 이제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길이감도 167인 제게 딱 적당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세요. 제가 공주 스타일을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완전 공주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걸 입어서 그런가 되게 청순해 보였어, 제가. 쇄골이나 넥라인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룩인데요. 이번 룩은 제가 친구랑 어제 고른 룩인데요. 패딩 조끼는 봄 아우터 간절기용으로 팻조만한 게 없거든요. 진짜 만능템이에요. 편하게 입기에. 그리고 엄청 빵빵하지 않거든요. 보이다시피. 그래서 봄에 입었을 때 마냥 더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그리고 XS인데 길이감도 적당하고 완전 학생분들한테 꾸안꾸템. 손이 분명 자주 갈 것 같아요. 또 이 패딩 조끼에다가 코디한 건 요 그물 나시예요. 흐물거리고 원단감이 진짜 찰랑찰랑해서 룩을 편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포인트를 줘요. 또 앞뒤 연발 기장이라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고요.
그냥 헐렁하게 떨어지는 핏이 꾸안꾸 그 자체. 또 디자인이 베스트 제품이라서 이거 안에 반팔 티나 아니면 긴팔 얇은 티를 코디해서 되게 데일리스럽게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적당한 와이드 핏에 이런 밑단 디테일들이 예뻐서 보자마자 갖고 왔거든요. 컬러감은 베이직스럽지만 디자인이 되게 멋스러워서 입기에 진짜 데일리스러워요. 또 허리가 단추가 아니라 이런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또 디자인 자체가 되게 활동성 있어 보이는 그런 룩이라서 힙하고 또 캐주얼하고 또 편한 룩으로 연출하기에 좋은 활용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총 5가지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 스타일도 듬뿍 담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 그런 데일리스러운 것들로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댓글로 마음에 드는 룩을 이제 써주시면 5분에게 한 가지씩 룩 그대로 이제 배송을 보내드릴게요.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보라트. 감사합니다.